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부장을 역임하신 박승부 장군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정치 인명 갈등을 우려했던 국민은 500만 명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현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진보를 가져간 종북 좌파 세력들은 인터넷 시스템을 악용하여 세고인파 등 밀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는 사이비 진보 농북 좌파 세력들이 편을 치면서 태극기 개항을 반대, 외국과 접촉을 거부하고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민 생각가의 창당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확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 고발을 재차 유발하시 자유권 차원에서 엄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남북이 대체되고 국내 내부는 지독한 정치 이념 갈등이 나라를 혼란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전 이후 62년간 한반도 방어에 법제도적 책임을 졌던 조한미군 그리고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안보적 대전환점이라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토류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해체 운동인 2015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남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심히 우려되며 특히 축소되고 없어진 안보기구를 보강하고 새로 조치하여 사전에 안보위협을 예방하고 위협 발생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2년 미국의 신국방 기침에는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 미지상군의 한반도 원격 파견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안보 위협을 대처해야 합니다. 즉 한반도 위협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과 대응은 우리가 합시다. 경제는 피부에 절감할 수 있지만 안보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입니다. 일순에 폭발하면 나라 전체는 기원시키게 되며 국민 생활은 못하게 가지게 됩니다.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통일에 대한 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보 문화의 향상과 국 강등의 요성을 공감하고 다시 일국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며 가장 합당하고 정당한 정책을 제시하는 국민상의 생각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승리합시다!